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일 화요일 김수정의 프리마켓 다이어리 시작하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이어 11월의 첫 거래일인 어제도 3대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무시무시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중요하고 또 중요한 FOMC 정례회의가 열리죠. 여기서 테이퍼링의 구체적인 시기가 언급이 될 만큼 오늘장은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또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오던 테슬라가 오늘 장전에 4% 이상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지수의 하락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오후 9시 40분 기준으로 이렇게 다우지수 선물과 S&P 500지수 선물은 지금 소폭 오르고 있는 반면 나스닥 지수 선물만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16%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또 어제와는 달리 국제 유가도 0.80% 내린 83달러 선, 10년물 국채 금리도 소폭 내리면서 1.5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오늘 3% 이상 오르면서 63,000달러 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개장 전에 이슈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어제 네덜란드 내 10개 지점에서 타 제조사 전기차의 슈퍼차저 충전을 시범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정규장에서 8%대로 급등하면서 1,200슬라를 훌쩍 넘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두 가지 악재가 전해졌죠. 먼저 로이터 통신 등이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차량 11,704대를 리콜 중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통해서 테슬라가 아직까지 렌터카 업체인 허츠와 계약을 맺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테슬라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에 허츠가 테슬라 전기차의 10만 대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고공행진했었는데 이와는 상반된 발언을 하면서 주가 상승에 찬물을 끼얹은 거죠.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4.43% 내린 1,155달러 선 가리키면서 전일 상승분 중에서 54달러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실적을 공개한 화이자입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과 EPS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자사의 코로나19 백신 판매 호조에 힘입어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고요. 이에 힘입어 현재 주가는 2.82% 오른 44달러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역시 장전에 실적을 발표하고 급등하고 있는 언더아머 보겠습니다. 언더아머는 3분기 EPS가 0.31달러로 시장 예상치였던 0.15달러를 2배 이상 상회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편안한 일상복을 많이 찾고 있는 만큼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현재 주가는 9% 이상 급등하면서 24.08달러 기록하고 있고요. 참고로 언더아머는 26.45달러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더 많이 올라서 새로운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장전에 이 종목의 주가가 크게 내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회사 원격 수업 관련 주인 체그 살펴보겠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분기 매출을 기록한 데다가 EPS도 간신히 예상치에 부합한 가운데 주가가 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팬데믹 수혜주인 체그는 수강 등록이 예상했던 만큼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저조한 실적 발표에 현재 주가는 31%가 넘게 하락하면서 42달러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화요일 장전에 이슈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한 기업들 외에도 개장 전에 에스티로더, 듀퐁, 제너로홀딩스 등이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에스티로더는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잘 나왔지만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연간 판매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가는 2% 가까이 내리고 있습니다. 듀퐁의 경우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글로벌 칩 부족으로 인해서 고객 주문 감소를 이유로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고요. 별도로 52억 달러 규모의 자재 기술 업체 로저스 인수를 발표하면서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로저스의 주가는 현재 30%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제너로홀딩스는 믹스된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주가가 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마감 후에는 T모바일, 암젠, 매치그룹, 진로그룹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장전 이슈 체크에 제 영상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힘내셔서 오늘 장도 성공적으로 대응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